안녕하십니까. 행복한 하루입니다. 오늘 당근하러 서초 중학교 후문이 왔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. 최악의 상태가 있었다가 그게 풀렸기 때문에 좋은 일이 된 거거든요. 와, 10시간 넘게 자고 일어나서 오늘 커피숍에 갔거든요. 그 편집책 보는 게 있어서 한 3권 정도 빌렸습니다. 관악문화 재단 소속에 있는 관악 정부도서관에서 빌렸는데, 아, 커피숍에 갔다가 집에 오늘 당근 거래를 서초중학교 후문으로 가고 있거든요. 그 울란지에서 나온 그 그립2 그게 5,000원에 지금 당근 하려는데, 지금 비가 안 오면 자전거를 원래 타고 가야 되는데, 아, 또 말이 새네요. 그래서 일단 책을 보다가 그게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이제 책 놓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흘린 거예요. 집에 없더라고요. 아, 근데 두 군데 전화해서 찾았습니다. 이런 행복감. 그때 그 좌절감이란 이를 말할 수 없죠. 근데 흥분 상태를 자제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생각을 했죠. 그래서 우선 커피숍 가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통화가 끊기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. 두 번째, 다시 집에 가서 또 찾아봤어요. 제 스마트워치로 검색했는데 없는 거예요, 또. 아, 그래서 다시 제가 도서관, 시립,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전화를 했더니 그때 받으시더라고요. 와, 식자재 마트 직원이 보관해주대. 그래서 다행히 오늘 대학교 동창도 술 모임도 있었고, 당근도 거래하고 해야 되는데, 오늘 완전히 그냥 7월달에 끝나거든요, 할부도. 갤럭시 S22 울트라인데. 와, 큰일 날 뻔했습니다. 큰일 날 뻔했어. 지금 당근 거래 갑니다. 여기까지. 울란지 그립2라고 해가지고요.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먹방, 그러니까 먹는 거 찍으려고 하는데, 이 각도를 혼자 찍다 보니 각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어떻게 찍는지도 모르겠고, 그게 한 몇 주 전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당근 매니아잖아요. 아, 그립2 5,000원에 엄청 그 박스까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사러 왔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제가 원래 당근 하게 되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데, 아, 비가 와가지고 커피숍에서 편집책 좀 보다가요, 지금 부랴부랴 나왔네요. 아, 중간에 핸드폰도 잊어먹어가지고 오늘 대학교 동창도 만나야 되고 이 당근 거래도 있었는데, 인생에 날아갈 뻔했습니다. 할부도 한 7월달 끝나거든요. 갤럭시 S2 아, 22 울트라인데. 아, 진짜 찾은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당근 거래 잘 왔고, 또 환승해서 또 서울대 입구까지 무료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양해를 드려서 나오신다고 하시네요. 아, 이거 5,000제로 바꿨어야 되는데 계좌에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. 아휴, 이렇게 안 나오시나. 우선은 아까 그 절망감이란 그리고 기쁨, 그러니까 한순간에 기쁨과 슬픔이, 그러니까 상실감이죠, 상실감. 왜냐면 그 스님 중에 유명한 분이 계세요. 무소유라고. 소유에 대해서 기쁨이 있지만 그 무소유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지를 잠깐만. 제가 그걸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런 슬픔이 왔겠습니까? 한순간에. 와, 그 좌절감, 상실감. 와, 내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거기에 다 들어있었거든요, 스마트폰에. 근데 제가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? 우선 바로 커피숍에 달려갔죠. 그래서 전화 써도 되냐고 매니저님께. 그러는데 또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. 아, 막 급하게 나오다니까. 당근 거래 때문에 걸어가려고 그랬거든요.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초 후문까지 운동하면서 이제 영상도 좀 쇼츠도 찍고 이러려고 했는데, 아, 그래서 급한 마음에 흘린 걸 모른 거예요. 헤드셋, 친구가 준 헤드셋 끼고 소유를 했잖아요. 또 떨어뜨린 것도 소유를 못 들은 거죠. 또 볼륨을 키는 것도 못 해놔가지고 그냥 연결음만 딱 끊겼는데, 이게 왜 끊겼지?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흘린 거예요. 그래서 다시 이제 제가 그 시립도서관에 책을,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거든요. 그래서 사장님 친해가지고 또 전화를 안 받길래, 아, 우선 다행이다, 통화하면 간다. 그래서 다시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요. 스마트워치로 알람 찾기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다 작은 도서관으로 달려가가지고 전화했더니 받으시더라고요. 아주 친절하신 직원분이, 식자재마트 직원분이 받으시더니, 아, 직원분이 찾아줬다. 와, 그래가지고 다 찾았습니다, 드디어. 와, 이 행복감, 무소유. 아, 너무 행복합니다, 오늘. 아, 아까 그 좌절감이란, 그 GS, 아니, 그 LG 거 그 V40, 그걸로 그러면 공기기를 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 유신칩을 해서 해야 되나, 그런 생각도 했는데. 아, 진짜 소유의 아픔이
무소유의 기쁨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. 내가 없었으면 하겠습니까? 맨날 중고폰만 당근에서 사다가 V40 쓰다가 2년 전 안 되기 전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처음 샀거든요. 진짜 기쁨이었었는데 와 그 자주갑니다. 뭔지 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 또 오버이긴 한데 그 당근 거래 문이 왜 이렇게 안 오시나. 아휴 그래서 하여튼 찾아서 너무 다행입니다. 아. 와 슈. 그래서 음료도 사다 드기로 했어요. 그 커피숍이랑 가서 인사도 드려야죠. 아 당근 거래 때문에 바로 뭐 비타오백 사서 못 갖다 드렸네요. 아 너무 다행입니다. 아 젠장 여기까지.